예, 오늘은 성례의 일곱 번째 시간, 성례를 소중히 여기합니다. 예, 오늘부터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이런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예식을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하는데요.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우리 장로교 헌법 신조 제10조에 보면 주께서 세우신 성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찬식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랑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이 정해진 규례는 주님께서 친히 잡히시던 밤에 정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한 것인데 내가라는 것은 바울이죠. 바울이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성찬을 이야기하면서 쭉그 23절 이하를 보면 이제 성찬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끼리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그 성찬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찬, 성례 이것이 바로 은혜의 방편이다. 우리가 장로교에서 이렇게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찬식에 그럼 재료는 뭔가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제정하실 때 떡과 포도즙이 성찬식에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즙은 바로 주님의 피를 각각 상징하지요. 그래서 성찬식은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는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떡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친히 주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여기서 먹는다라는 의미는 말은 바로 몸을 찢겨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죄를 용서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의미가 그 먹는다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예루살렘에서 직접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26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이 성찬식 장면이거든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포도즙은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피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반드시 죄가 있을 때는 피 흘림, 곧 다른 사람의 혹은 다른 동물의 희생,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누가복음 22장 20절에도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친히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새 언약이라고 하면 반대로 옛 언약이 있겠죠. 뉴 커버넌트라고 그러죠. 새로운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는데, 옛 언약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심으로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고, 특별히 이제 계명이 대표되는 게 십계명이죠. 그래서 이 계명을 너희가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예, 이렇게 언약 관계가 체결이 된, 그것이 바로 옛 언약이죠. 근데 그 옛 언약을 이스라엘이 파기했죠. 그들이 언약을 깨므로 인해서 옛 언약을 파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갱신을 한 거죠. 그러면 새 언약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율법을 지킴으로 내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가 바로 내 죄를 사하심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구세주가 되었고 또한 나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새로 다른 말로 그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받은 것이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새 언약 혹은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언약,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갱신이 아니라 새롭게 이제 언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얻은 구원을 이제 의미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성찬식에 참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가졌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반드시 다시 살리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표현됐고, 58절에도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해주셨는지. 그래서 우리 성찬식을 참여할 때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떡을 먹고 이 포도주를 주님의 피를 먹을 때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또한 사실이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는 자리가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식은 또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우리가 떡과 포도즙을 나누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죽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그것을 기념해야 됩니다. 성찬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죽으심을 전한다는 것은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주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복음이죠. 구원을 받는 자에게 있어서는 복음이죠. 그것이 없었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그러므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법령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의 만찬과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또 주의 날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리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두 가지는 바로 구원의 중심 사건이에요.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주의 만찬,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면서 했던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표현하는, 예표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의 날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늘 기념하고,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도 입게 될 부활의 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리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부활을 생각하며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또 우리도 부활할 것을 고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제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매년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인데, 여기서 행하여라는 헬라어 원어의 시제를 보면 계속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그냥 한번 우리가 세례는 한 번만 하죠. 세례는 한 번은 하지만 이 성찬 예식은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한 번 딱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처럼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매년마다 우리가 정해진 교회마다 각각 정해진 절기라든가 필요에 따라서 성찬 예식을 반복해서 거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음을 우리가 늘 기념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를 이제 다음 주에 좀 몇 개 더 살펴보고 또 성찬에 참여할 자격 이런 것들도 앞으로 몇 주 동안 좀 살펴볼 텐데 그만큼 이 성찬 예식은 정말 은혜로운 예식이고 물론 교회마다 뭐 횟수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뭐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교회, 자주 하는 교회도 있고요.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성찬식을 우리가 뭐 부활절이나 혹은 이제 성탄 시즌이 가까우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특별한 절기 때 이게 성찬식을 거행하고, 때로는 이제 세례식이 있을 때 이어서 이렇게 같이 새로
세례를 받은 성도도 참여해서 성찬 예식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을. 그래서 우리가 성찬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예식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성찬의 의미는 이제 영적인 임재를 믿죠. 그러나 루터나 뭐 캐톨릭 같은 데서는 화채설, 진짜 기도를 하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이렇게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진 않고요. 영적인 임재,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임재한다 이렇게 믿죠. 그래서 살과 피를 먹을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가족이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같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